안녕하세요. 제시하다의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 쓰는 명품 가방을 판매할 건데요. 바로 이 레이디 듀얼백입니다. 레이디 듀얼백 미디움 사이즈인데 제 체구에 예전에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기도 하고 수납이 많이 되긴 하지만 제가 보부상처럼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큰 감도 있었고 이런 핸들도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가방 자체가 색깔이 되게 예쁜데 제 퍼스널 컬러랑은 그렇게 딱 찰떡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이 디올 하면은 레이디 듀얼백이 시그니처 백이기도 하고 이 까너즈 패턴이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10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 상품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안 들고 손이 안 가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팔아서 다른 가방을 사는 게 낫고 나중에 진짜 레이디 듀얼백이 다시 갖고 싶을 때 다른 사이즈로 구매를 하는 게 저한테 지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안 들어서 새 상품 같지만 그래도 가끔씩 들었을 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와 이염이 살짝 됐거든요. 하자가 있는 부분은 딱 여기에 약간 브라운 컬러로 뭐가 묻어있고 여기도 살짝 묻어있습니다. 딱 두 군데에 뭐가 묻어있고 나머지는 정말 때 같은 것도 거의 안 탔어요. 그래서 거의 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데도 정말 깨끗하고 때가 거의 안 탔어요. 진짜 보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빼지 않고 아예 항상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서가 있습니다. 또 있고 그리고 이 가방용 더스트백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조그만한 더스트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이 여기에 넣어져 있어요.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것까지 다 가지고 있고 스트랩도 이염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약간의 이 끈이 살짝씩 스트랩은 이 부분에 딱 하나 이염 자국이 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구매 가격에 한 반타작 정도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제 레이디 듀얼 가방은 워낙 보존 퀄리티가 좋고 부자재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가격에 제가 판매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뽀고! 자켓은 220, 350. 예쁘다. 이렇게 올게 작은 애도 있어. 지갑은 여기가 달려? 실비백 170. 이거 내 친구한테 있는 가방이다. 170. 확실히 더 싸네. 여기 있다 미니. 380에 파네. 얘는 왜 230이지? 괜찮다. 제품도 많다. 제품이 짱 많아. 이건 발렌티노네. 컬러가 원하늘색이고 램 가죽이고 네. 안에 보증서랑 이런 거는 다 갖고 왔거든요. 네. 저 구매는 언제 어디서 하셨어요? 저 스페인에서 했고 네. 15년도 했어요. 15년 3월. 계란 네네, 계란 테크. 네, 해외에서 구매하셨고 네네. 스페인에서. 3월 말인가? 4월 초?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네. 이제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뭐 좀 최대한 가격 받으시는 거는 위탁
위탁도 괜찮으시고요. 아, 근데 위탁은 그거 아니에요? 판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네. 언제? 위탁 있고 메일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격적으로 좀 더 유리하신 건 고객님께 위탁이 좀 더 유리하시고 그리고 귀찮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현금 필요하신 경우에는 메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위탁가가 미디움이 미국의 미디움인가요? 380? 네, 지금 380 이 정도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최근 것들은 300만 원 중후반 정도 상태가 또 특혜급 좋은 게 이 정도 나와 있고요. 네네. 뭐 높게 올리시는 분들은 새 거는 뭐 400만 원대까지 올리시기도 새 거는 해요. 왜 올라오는 거예요? 막상 구매하셨는데 잘 안 쓰시면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네, 또 최근 것들은 300 중후반 정도. 연애도 컬러가 이쁜 컬러라 잘 나갈 것 같아요. 위탁으로 그러면은 한 300 중후반 정도 하면은 그래도 잘 나갈 것 같고요. 위탁으로 350 정도요? 네, 350 정도나 300 후반 정도까지는 올려드릴 수 있고요. 네, 하면은 일단 저는 이런데 약간의 하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홈페이지 상에서 표시를 해주시나요? 저희가 다 표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네, 걸로. 그렇죠. 네네.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고 네. 예를 들어서 350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네. 수수료 빠지면 288만 3천 원을 받으세요. 얼마요? 빠진 가격이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대략 네네. 여기 이 부분 가방에 속하기 때문에 20만 원 구간에 4만 8천 원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제 20만 원부터 300만 원 구간 18% 300만 원 초과 구간은 13% 그래서 예시가 여기 나오니까 이거 맨 뒷장은 이제 진행하시면 드리거든요. 구간 구간 구간별로 설정이 되셔서 350만원 마침 딱 350만원 네. 판매시 20만원 구간이 48,000원이 빠지고요. 네. 300만원 구간에서 20만원부터 300만원 구간이 이제 18%가 빠지고 나머지 300에서 350만원 구간이 13%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가격이 288만 3천원 대략 네네. 계산해드리면 17.6% 정도? 네네. 이게 위탁가고 메일가는 진짜 최대 많이 드리면 220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220이요? 네. 근데 아까 가격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350에 판매됐을 경우 280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잘 팔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저희가 또 마지노선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수수료 빠지고 네네. 그거보단 좀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한 40 정도 차이가 있으신 건데 그게 220만원 매입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현금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220만원. 제가 4년 전에 구매했을 때 이게 430인가 450이었는데 지금 네네. 500대고 거의 반을 못 받긴 하군요. 위탁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게 만약에 블랙 컬러였다 하면 더 받아요? 아무래도 좀 더 잘 나가고 가격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본 라인하고 기본 컬러가 제일 잘 나가요. 아무래도 조금 밝은 색 컬러나 네. 아니면은 좀 독특한 컬러들은 조금 좀 가격도 좀 떨어지고 시간도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렇구나. 평범한 거 사야 되구나.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이제 네. 다들 그냥 처음에는 디자인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드셔서 사시는 거지 나중에 꼭 판매 생각하시고 사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네.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씁쓸해. 당연히 속상하시죠.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조금씩 세탁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다 주인이 틀리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괜히 손댔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판매해드려요. 아, 있는 그대로. 네. 중고 명품 이런 데서 사면 AS로 어떻게 해요? AS가 브랜드마다 다 틀려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네. 웬만하면 정품이면 다 해줘요. 샤넬 같은 경우는 개런트 카드 없으면 AS가 안 되고요. 네네. 그런 브랜드마다 다 차별화가 있어서 이제 정확한 AS는 이제 네. 각 브랜드에 문의를 주시는 게 제일 맞는 거고 중고로 사셨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사셨던 곳만 알아도 해주는 곳이 있었고요. 네. 아니면은 사셨던 분 성함이랑 뭐 연락처까지 알려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현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차피 저는 보증서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네. 고객님 거는 그래서 이게 있으면 판매도 잘 되고 가격도 더 잘 받으시고
챙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얼마로 설정해 드릴까요? 380이라는 최대한 높게 올려 드리면은 그거부터 반응을 보시면서 점차 반응 보시고. 그것도 애누리가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맡겨주시면은 15일 안에는 이 가격에만 판매를 해드려요. 혹시라도 15일이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가격을 좀 조율해가지고 판매를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빠른 판매를 위해서. 네네. 예를 들면 고객님이 380에 맡기셨지만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이 제품 구매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 정도 내고 해주시면 구매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께 연락을 드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객님 어떤 분이 10만 원 정도 내고 해주시면 구매 의사 있으신데 조정 가능하세요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요. 380 해서 누가 애누리 10만 원 하면은 네네. 네, 바로 꼬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3개월 뒤에는 대신 이제 그 정도 판매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내리셔서 계속 판매는 가능하세요. 이때 이거 문자 받으셨을 때 연락을 주시면 인하가 된다고 문자 받으셨을 때 연락을 주시면 고객님 원하시는 가격으로 내려드리고요. 그 만약에 답변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회원 가입 대신 계좌로 송금을 받으실 거예요. 가입 아직 안 했어요. 아, 네. 가입은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내일 중으로만 꼭 가입해주시고 저희 쪽에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판매를 해드리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 사진이 올라가는 거면 네, 감정하고 촬영하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 빠른 판매를 위해서 여기 매장에 구구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타 매장으로 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압구정점에서 구매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이 제품을 근데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저희 기사님이 있으시거든요. 항상 로테이션 하시는 기사님이 있으셔서 그 기사님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해서 판매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저희가 한 달 안에는 메이커를 보장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나중에 이거 팔고 그냥 스몰 사이즈를 사려고. 요즘은 작은 사이즈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큰 가방 살 인기가 좀 없고요. 그러니까 작은 가방들이 훨씬 더 잘 나가더라고요. 귀여워서. 가격도 많이 안 떨어지고 작은 가방이 더. 이 사인까지 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다른 거는 그냥 이거 한번 둘러보고 하려고요. 아, 네. 브리핑을 하자면은 판매 방식에는 매입값, 위탁 방식이 있는데요. 매입은 현장에서 바로 돈을 받는 거고 위탁은 맡겨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사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위탁을 맡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위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살 때 혹시라도 중고로 판매할 거를 염두하신다면은 이런 조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는 샤넬이 진리입니다. 샤넬 같은 경우는 단종된 그런 디자인 한에서는 오히려 더 중고지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랜드는 샤넬이 진리고 컬러는 블랙 컬러가 가장 잘 나가고 나중에 잘 팔리기도 하고요. 사이즈는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가 요새 더 인기여서 잘 나간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염두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구구스 매장에 직접 가서 판매 상담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왔지만 명품 가방 팔 게 너무 많으시다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집으로 픽업 오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편집하는 지금이 딱 판매하고 난 지 일주일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제 가방이 구구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가방이 조그만한 베이직 스팟이 세 군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A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급에는 총 5등급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A등급을 받았고요. 그 위로는 S등급 그리고 특 A급이 있습니다. S급은 거의 완전 새 상품.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 한해 받는 그런 등급이고요. 특 A급은 뭐 A급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거겠죠? 빨리 잘 팔리기를 기도합니다. 가방이 팔려서 입금되는 것까지 찍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판매가 되면은 판매 후기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